반갑습니다. 꿀벌 박이순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인사말을 뭐라고 했는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아니요. 아, 지금? 닉네임은? 꿀벌. 꿀벌. 네, 꿀벌. 누구를 따라가느냐? 파리에게를 쫓으면 홍숫가를 만들고 꿀벌의 길을 쫓으면 꽃밭을 거딘다고. 네, 제가 여기 박정희 원장님을 따라 하하 웃음 송년에 왔더니 여기가 바로 꽃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 화장실을 갔었어요. 그랬더니 화장실에 A4용지에 써있는데 뭐라고 써있냐면은 모두가 꽃이다. 꽃이다. 네, 바로 여러분들이 모두가 꽃이랍니다. 와. 오늘의 스피치 주제는 내 마음속에 빈 그릇. 누구나 내 마음속에 빈 그릇 하나 갖고 있죠? 크기는 좀 다르지만 빈 그릇, 빈 그릇이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와서 그 그릇에 물을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릇은 물병이 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아이가 와서 물을 버리고 쓰레기를 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그릇은 쓰레기통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쓰레기를 버리고 그 그릇에 예쁜 꽃을 꽂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그릇은 무슨 병이 됐을까요? 꽃병. 그렇죠. 꽃병이 됐습니다. 내 마음속에 빈 그릇 담기는 것에 따라 물병 그리고 쓰레기통 꽃병이 담깁니다. 저는 이 글을 읽고 저는 내 마음속에 빈 그릇에 무엇을 담았나 생각해봤어요. 만약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본다면 첫 번째 빈 그릇은 과거 그리고 두 번째 빈 그릇은 미래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빈 그릇 과거는 제가 노래 강사라는 타이틀을 빈 그릇에 담았었습니다. 3개월 전까지. 근데 건강이 허락치 않아 3개월 전에 그만뒀습니다. 노래 강사는 목도 좋아야 하지만 듣는 귀도 참 좋아야 해요. 근데 제가 귀가 좀 타고나기를 좀 약하게 태어났고 또 이게 시끄러운 데서 오래 생활을 하다 보니까 고막이 지금 양쪽 귀가 다 없어요. 그래서 5개월 후에는 수술까지 받게 됐습니다. 사랑은 그릇을 가끔씩 인생이란 그릇을 가끔씩 비워가며 살아야 한대요. 그래야지 또 다른 무엇인가를 채울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빈 그릇은 제가 영어 강사라는 타이틀을 그릇에 담기로 했습니다. 아들의 영향을 받아 제가 집에서 학습지 그리고 복지관에 가서 영어 공부를 했었어요. 그게 한 어느 정도 한 3년 정도 하다가 말았어요. 그다음 요즘에 시간이 남아가고 TV를 영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데 아들이 하는 말 아들이 제 가슴에 못을 박더라고요. 엄마는 앞으로 영어를 10년, 20년 해도 절대 늘지 않을 거야. 아들이 조금 약간 보장이 좀 없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어느 날은 제가 머리가 좀 짧아요. 오늘은 모자를 썼지만 짧게 머리를 깎고 현관에 들어갔는데 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아들이 문을 열고 인사하러 딱 나오면서 아주 엄마는 내가 꼴대기 싫은 짓만 한다고 나한테만 이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뒤통수를 후레쉬 되면서 야 새끼야 그 얘기는 내가 엄마인 내가 너한테 하는 얘기지? 네가 나한테 할 얘기는 아니지 새끼야. 아니 그러니까 엄마 제발 머리 좀 짧게 자르지 말라고 엄마가 머리가 짧게 자를수록 나는 머리를 기른다는 거야. 그 새끼가. 그래서 엄마한테 기를 죽이는 거야. 영어를 엄마는 20년, 30년 해도 늘지 않을 거라고. 그래갖고 나는 또 어떻게 해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 새끼야 엄마 머리 공부 없다 이 새끼야 막 이렇게 해가면서 나는 또 아들한테 또 삿대질을 했었더니 아들이 차분하게 저한테 하는 말 엄마 내가 엄마 처음에 노래 강사할 때 한다고 할 때 깜짝 놀랐어. 나도 노래는 못하도 듣는 기가 있잖아. 음정 박자 다 틀리면서 어떻게 저기 노래 강사를 한다고 하나 봤대?
어느 순간 몇 년이 지났는데 오이 노래가 엄청 늘은 거야. 그래서 나도 엄마 깜짝 놀랐어. 근데 엄마가 영어를 지금 10년, 20년 해봐? 아니 노래 강사가 왜 늘은지 알아? 꿈과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노래가 늘은 거야. 근데 영어는 그냥 엄마가 취미잖아. 엄마는 꿈이 아니고 취미생활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엄마가 10년, 20년 해도 노래, 저 영어가 늘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원장님이 공부는 뭘로 때린다? 망치. 네, 제가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때려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아, 그렇구나. 내가 꿈이 없기 때문에 영어가 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 마음속에 빈 그릇에 5년 후 영어 강사라는 타이틀을 넣기로 했습니다. 와, 박수! 와, 예. 네, 여러분. 제가 영어 강사라는 타이틀을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찬 격려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22년도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